와. 잡아볼까? 하루만 더 작아야 돼. 하루만 더 작아. 이거 다 먹고 막 기력 보충해가지고, 야경도 멋져. 하룻밤 더 주무세요. 하룻밤 더. 안 돼? 왜? 든든하고 먹고 뭐 삶이 뭐가 뭐 있나? 명품 해물탕. 네, 명품 해물탕에서 이렇게 먹고 뭐 즐기는 거지 뭐. 뭐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여기는 어디고? 삼삼하네. 해물이지. 해물이 삼삼해. 삼삼 해물. 네, 삼삼 해물이다. 장성포 삼삼 해물. 네, 장성에서 왔죠? 장성에서 삼삼 해물을 찾았다. 장성포를 찾았다. 하룻밤 더 잘까 이러시는데 하룻밤 더 자고 하시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아. 조개찜만 계속 먹다가 이거 해물탕은 처음 먹는다. 해물탕은 처음 드십니까? 이게 신메뉴라 그래. 신메뉴. 아, 신메뉴네. 그렇지. 예전에는 없었지. 그런데 가마사님은 저도 이거 먹어봤어. 예. 이거 삼삼 해물에서 조개찜만 줄창 먹다가 이게 해물탕 새로운 메뉴. 껍질만. 조개찜하고 좀 다른 게 매 익혀야 되네요. 예, 조개찜은 완전 쪄서 나는데 이거는 생으로 넣으니까 생으로 그러니까 완전 익혀주셔야죠. 그런 생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예. 완전 익혀서 먹는 게 좋다. 그렇죠. 조개찜 생으로. 그래, 현지 해물이 삼삼하더라. 이거 삼삼. 이거 이렇게 조개 같은 거 미리 자르지 말고 완전히 다 익어서 드실 때. 네. 네 드실 때 딱. 그래야 맛있게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다. 전복은 빨리 먹어도 되죠? 여기에 들어간 모든 거는 뭐 전복은 회로도 드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국물에 담갔으니까 끓여 안전하게 끓여 드시면 좋겠죠. 기다려. 명품 해물탕 들어가는 게 조개찜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 낙지사랑 거라든지 키조개 그리고 참가리비까지 들어가고 와 꽃게도 들어가고 야 우리 저 현대 여행사 우리 대표님은 이거 딱 보시고 조개찜보다 만원 더 비쌉니다. 요걸로 요거 꽃게도 들어가 있고 와 요거로 선택하시면 손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조개찜보다 마늘을 더 추가하면 해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 아, 살아있는 생물. 이것은 그냥 해물탕이 아니고 명품 해물탕이라고 합니다. 명품 해물탕. 명품 해물탕. 대짜 8만 원짜리. 명품이네. 인당 2만 원밖에 안 지네요. 네, 좋습니다. 키조개 관자. 관자? 와. 키조개 하트. 완전 달단다, 달아. 야. 관자야. 내 머리 보러 왔네. 앙. 칼국수를 우리가 먹겠습니다. 칼국수. 이게 2인분. 아, 2인분이 양이 왜 많아? 뭐, 내 컨디션 좋을 때 혼자 다 먹겠는데. 이게 해물탕 먹고 또 이렇게 칼국수 2인분 넣어가지고 또 먹습니다. 간이 딱 맞더라고 간이. 아 맛있겠다. 후루룩 얌얌 후루룩 후루룩